헝그리의 TV. 넥슨과 넷마블 게임즈가 비슷한 시기에 출시한 중국산 무협 모바일 게임 철룡팔부와 와호장룡이 자존심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강자인 넥슨이 최근 모바일 게임 분야에 적극적으로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넷마블 게임즈. 게임 출시는 넥슨이 한 발 빨랐습니다. 지난 29일 중국 게임 업체 창유가 개발한 모바일 게임 철룡팔부를 정식 출시했는데요. 철룡팔부는 창유의 대표 인기 온라인 게임 철룡팔부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정통 MMORPG인데요. 김용소설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이 대거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원작 스토리 던전을 비롯해 4대 문파 간의 대립 구도와 전투 시스템, 그리고 온라인 게임 못지않은 방대한 콘텐츠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철룡팔부의 경공 시스템은 비급을 획득해 활성화하는 방식인데요. 초급 경공 요결은 상점에서 구매가 가능, 전위를 소모해 팔부를 자유 이동할 수 있는 형태이고요. 상위 단계의 고급 경공 요결은 일단 경공보다 더 높이, 더 먼 곳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무협지죠. 예. 일단 천룡팔부랑 무협지라는 IP를 소재로 게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알고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금 게임에 더 빠져들 수 있다는 그런 게 조금 더 장점이 아닐까요? 반면 와호장룡은 광활한 맵, 고품질 3D 그래픽과 총 6개 문파의 방대한 스토리가 돋보이는 게임인데요. 각각의 캐릭터가 지닌 화려한 스킬은 물론 하늘을 가르는 경공 및 무공 시스템이 특징입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조작 방식에 따라서 이제 캐릭터가 움직이게 되고 사람들이 조금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사실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 점이 조금 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와호장룡은 동명의 영화에서 느낄 수 있는 경공의 매력을 게임 내 최대한 녹여냈는데요. 배우 주윤발과 장지희가 대나무 숲에서 대결을 펼치는 영화 속 명장면을 물론 지형지물의 방해 없이 공중을 누비는 시원함을 구현했습니다. 출시 초기이기 때문에 승부는 지금부터 시작인데요. 철룡팔부와 와호장룡의 대결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헝그리의 TV!